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가중 업무에 시달렸어요. 거의 뭐 6명이 할 일을 제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막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잘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, 막차를 놓치면 당연히 택시비는 제 부담으로 돌아왔고요. 저는 애초에 영원 빵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. 인턴이니까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, 원단 픽업이나 피팅, 디자인, 청소, 또 판매, 거의 개인 비서일 까지 하느냐고 진짜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요. 일이 바쁠 때는 2시간만 자고 집에서 나갈 때도 있었고요. 어느 날은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, 너 이러다 큰일 난다, 병난다, 괜찮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는데, 애초에 제가 선택했던 일이고, 꿈을 위해서 일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굉장히 제가 밝고 잘 웃고 되게 서스름없는 성격이었는데, 그곳에서 좀 아프고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림받아졌을 때,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성격도 좀 폐쇄적으로 변하고, 아직까지도 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아요.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뭐 외모 비하라던가, 다른 맞단 직원들 비하라던가, 심지어 저랑 트러블이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까지도 비하를 하셨어요.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살도 한 5kg 빠졌고요. 기력이 없어서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10분 정도 걸으면 숨이 차고 하늘이 노래지고 쓰러질 것 같아서. 근데 뭐 어디 가서 보장해 줍니까? 제가 그쪽에다가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거는 너 말고도 인재 많으니까, 너 말고도 다른 애 쓰면 되니까, 뭐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불만 있으면 나가라, 이거였습니다.